대한항공이 세계 최초로 면세점을 차린 비행기가 있습니다. 면세품 판매 아니고 면세점이에요. 저희 프레스티지 고릴라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뭐 기내에 라운지 바까지 있어서 술을 비행하는 동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저도 이거 에미레이트 타고 두바이 갈 때 술을 거기서 그냥 막 아무튼 뭐 이런 사치스러운 시설을 비행기 안에 우겨넣을 수 있는 이유는 비행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체크인어스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 어떤 비행기를 예약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늘 위의 호텔,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고래를 뜻하는 웨일을 써서 웨일젯이라는 별칭을 가진 이 비행기, 현재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이 비운의 항공기, 오늘은 A380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LA, 뉴욕, 뭐 프랑스의 파리,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이용해서 여행하신 분들은 아마 이 거대한 2층짜리 비행기를 탑승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2층짜리 비행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보잉에서 제작하는 보잉 747, 그리고 유럽 에어버스에서 제작하는 A380,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체 앞쪽만 2층이고 뒤쪽은 1층인 보잉의 747에 비해 A380은 기체 전체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1969년에 첫 비행을 마친 보잉의 747과 달리 이 A380은 2005년에서야 첫 비행을 마쳤고 2007년이 되어서야 싱가포르 항공을 시작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합쳐도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닌 역사가 747은 50년이 넘는 데에 비해서 이 A380은 20년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어마어마한 크기 때문에 등장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호화 여객기라는 타이틀을 보잉 747으로부터 빼앗아 오게 됩니다. 이런 비행기를 볼 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전 딱 이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큰 비행기는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요? 보통 제주도 여행 가실 때 타는 비행기는 보잉의 737이나 에어버스의 A320을 많이 타시게 됩니다. 이 비행기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00억 원이거든요. 뭐 이것도 일시불로 구매를 하거나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항공사는 이거를 렌탈을 하던지 아니면 할부로 구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1200억 원짜리도 그렇게 구입하는 마당에 이 A380은 달러로는 약 4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28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대체 이렇게 비싼 비행기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동체 맨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의 길이를 재면 약 72m 정도의 길이가 나옵니다. 피파에서 권장하는 권장 축구 경기장의 규격이 길이가 약 105m, 그리고 폭이 68m거든요. 이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다가 이 A380을 가져다 놓으면 거의 꽉 차는 크기니까 대충 어느 정도 큰지 실감이 되시죠? 제가 에미레이츠 탄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으로 올라가서 퍼스트 클래스 지나서 비즈니스 클래스 중간 구역까지만 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어가거든요. 여러분들 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체의 높이는 8.5m 정도 되고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꼬리날개까지 합하면 높이는 24m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 9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체의 2층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건물 3층 정도의 높이에 앉아서 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크니까 무게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비행기의 중량이 약 277톤. 이게 27만 7천 킬로그램이니까 제가 몸무게가 75kg 정도 되거든요. 대충 계산해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한 3,700명 정도는 모여야 비슷한 무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기름 넣고 사람 타고 물건 싣고 하면 이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575톤까지 늘어납니다. 57만 5천 킬로그램이고 우리가 흔히 동물원 가서 볼 수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 있죠. 평균적으로 5톤 정도 무게라고 하는데 이 코끼리가 무려 115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하늘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현대과학의 끝은 어디인지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이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난 문과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지탱해주는 바퀴 개수도 정말 많아요. 사실 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걸 볼 때 뭐 엔진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이지만 바퀴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보통 날개 쪽에 달려있는 메인 랜딩 기어가 적게는 4개, 많게는 12개 정도까지 달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A380에는 메인 랜딩 기어만 무려 20개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랜딩 기어가 장착된 이유는 이착륙 시에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고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의외인 점은 기체 앞쪽에 있는 노즈 기어는 똑같이 바퀴가 2개예요. 이게 뭐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한 국가 안에 두 개 이상의 항공사가 A380을 운항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정작 이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에어프랑스 딱 한 개의 항공사만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10대 그리고 아시아나가 6대를 운항 중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다음으로 여태까지도 가장 많은 A380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뭐 1위를 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에미레이트에만 무려 115대가 있기는 하지만 뭐 거기는 아랍에미리트잖아요. 거긴 돈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걸로 저희 16대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큰 덩치를 지닌 탓에 우리나라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스펙상의 활주거리가 약 2750m. 스펙상으로만 치면 뭐 사실 여러 공항을 다 다닐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원활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과 김포 이 두 곳뿐이라고 하네요. 뭐 제주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은 한데 이게 이제 착륙을 하는 순간 이제 다른 비행기들이 올 스톱해야 될 정도로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주도는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 타고 제주도 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과하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A380들은 지금 주차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텅 빈 좌석을 가진 채로 운항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비행기거든요. 게다가 날 수가 없으니까 90일 동안 3회의 이착륙 이력을 가져야만 유지가 되는 조종사들의 자격마저 박탈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로 조종사 자격만 간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조종사들의 자격 유지를 위해서 빈 비행기를 가지고 이착륙을 여러 번 시도했던 이력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크고 호화롭고 멋진 비행기였지만 앞으로 이 비행기를 다시는 하늘에서 못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급감했고 그래서 많은 항공사들이 이 A380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퇴역시키기에 이르렀는데요. 결국에 문제는 돈이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비행기를 여러 대 띄우는 운항 방식은 뭐 승객들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A380은 유동적인 스케줄로 운항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빈 좌석을 가지고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 많이 오는 거죠. 승객을 되도록 꽉꽉 채워서 띄워야만 손해를 안 볼 정도로 돈이 많이 드는 비행기거든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안 띄우자니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바로 주기료 문제인데요. 비행기의 주기료는 자체 중량, 아무도 타지 않은 비행기의 중량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의 스펙상 최대 이륙 중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A380 한 대가 하루에 약 250만원, 이게 한 달이면 7,400만원이거든요. 대한항공이 A380을 총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생돈 7억 4천만 원 정도가 다달이 증발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바로 이 엔진인데요. 두 개씩 달려있는 쌍발기와 달리 이 사발체 항공기이기 때문에 엔진이 총 4개가 달려있습니다. 뭐 구입 시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지보수에도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게 무려 4개나 달려있으니까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된 이 A380, 실제로 많은 항공사들이 퇴역을 시키고 있는데 2019년부터 퇴역을 시작한 에어프랑스의 경우에는 올해죠? 올해 5월 20일을 마지막으로 10대 전량 퇴역. 카타르 항공의 CEO도 A380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하면서 A380의 퇴역을 알렸고요. 100대가 넘는 A380을 보유하면서 A380의 존재 이유라는 별명까지 가진 에미레이츠도 결국 올해부터 퇴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A380들은 뭐 아직 다행히 퇴역 소식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A380을 보기는 정말 더 어려워질 것 같네요. 누가 이런 거 궁금해 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시작한 프로그램 싸이언의 비행기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큰 덩치와 호화로운 인테리어 덕분에 많은 여행객들의 설렘을 더욱더 더해줬던 A380입니다. 저희 프레스티지 고릴라 항공 리뷰 탑10 중에 5개가 무려 이 A380이거든요. 뭐 이쯤 되면 푸구의 사랑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날개가 꺾인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하루빨리 이 비행기가 다시 힘차게 우리나라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